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바울 시리즈 29번째로 고난 앞에서의 내 모습이 점점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이제 황제의 법정에 서기 위해 바울과 그 일행이 가이사랴를 떠나서 로마로 배 타고 가던 도중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는 내용을 같이 나누었죠. 이제 겨울이 다가와서 배를 항해하기가 위험하다고 판단했던 이 바울은 그냥 이 미항이라는 항구에 머물러 있기를 바랬지만 배의 선주와 선장 그리고 배에 타고 있었던 과반수의 사람들이 더 큰 항구 도시였던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원했기 때문에 백부장 율리오는 그들의 말을 듣고 출항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순풍으로 시작됐던 것이 얼마 못 되어 광풍으로 바뀌면서 결국 이 배는 14일 동안 바다 위에서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광풍이 불어 닥치자 사람들은 처음에 살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이튿날에는 자신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물건들도 다 바다에 던지면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그렇게 광풍과 싸워보았지만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 이제 우리 이대로 죽는구나,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받은 그 메시지를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를 다 구원해 주실 거라고 어젯밤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아 그러면 우리도 살 수 있겠구나, 지푸라기를 이렇게 붙잡는 심정으로 바울의 그 말을 듣고 산다고 하니까 좋아서 이제 다시 살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배가 표류한 지 14일째 되던 밤에 드디어 이들은 육지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물의 깊이를 재어보니까 처음에는 20길, 그러니까 이게 38m쯤 되는 거예요. 되었다가 조금 있다가 또 재어보니까 15길, 그러니까 27m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다의 그 깊이가 급속히 얕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이 말은 이제 육지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도 되지만 동시에 이제 배가 암초 밑에 있는 그 락, 그 바다 밑에 있는 이 돌레에 부딪혀서 파손될 수도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뱃사람들은 배가 이렇게 바람에 휘려서 계속해서 육지로 흘러가게 되면 암초에 부딪혀서 파손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닻을 내려 배를 그곳에 정지시키고 파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밤새 기도했다고 했어요. 이게 지난주까지 나눈 내용인데 이제 지금 이제 캄캄한 밤중입니다. 계속해서 쉬지 않고 파도가 이렇게 몰아치고 있고 계속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이들은 이제 육지가 가까이 와 있다는 그 생각에 희망을 갖고 있었지만 또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혹시 이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파손되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본문 말씀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주려는 채 하고 거루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배에 대한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저에게는 이 방언같이 들릴 수 있는데 여기 보세요. 사공들, 그러니까 배의 선원들을 말하는 거죠. 사공들이 보세요, 닻을 내리는 척하다가 거루를 바다에 내려놓았다라고 하죠. 여기서의 거루는 이제 배, 큰 배를 보면은 조그만 배를 이렇게 묶어놓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육지에 상륙할 때를 위해서 이 조그만 배를 사용하여 육지로 가는 게 위해서. 그러니까 배예요. 조그만 거루 배예요. 지금 풍랑이 계속 있는 바다에서 육지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짐작했던 이 사공들이, 뱃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상관하지 않고 자기들만 살아보겠다고 지금 그 거룩배, 작은 배를 타고 육지로 도망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런 행동은 정말 나만 살겠다고 하는 아주 이기적인 행동이죠. 게다가 이것은 선원들로서는 직무유기잖아요. 이들은 다 돈 받고 배를 운항했던 선원들인데
그러면 그 누구보다도 끝까지 남아서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그들의 의무인데 지금 너무나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이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세월호의 그 선장이 생각났어요. 바로 그때 바울이 이걸 알아채리고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31절 32절입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사들이 거룩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선원들이 함께 배에 있어야 우리 모두가 다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그게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말을 전했던 것이고 바울의 그 말을 들었던 이 로마 이 군사들이 이 선원들이 자기들끼리만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 거룩배의 줄을 끊어서 바다에 배를 버린 겁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바울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실 겁니다 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해 주었었는데 지금 이 선원들은 자기들만 살겠다고 아주 이기적인 모습을 보인 거예요. 이제 이 거룩배를 버린 상태로 이제 거의 날이 이제 새와 새벽이 가까이 왔을 때에 바울이 배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3절 34절이에요. 날이 새어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주린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14일 동안 아무 음식을 먹지 않은 거죠. 34절 음식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바울이 갑자기 새벽에 미명에 사람들에게 한 말이 뭐예요? 우리 밥 먹고 합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제 육지에 가까이 온 것 같은데 우리 음식 먹고 힘냅시다 라고 말한 거예요. 지난 2주 동안 음식을 못 먹었었는데 아마 광풍과 싸우느라고 배멀미 때문에 못 먹었던 것 같아요. 형제님들 혹시 배 타고 배멀미 심하게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갔어요. 네, 하와이에 가서 스노클링을 하는데 이제 있었던 호텔에서 1시간 정도 배를 타고 어떤 섬에 가서 이제 스노클링을 하면서 물고기와 같이 이렇게 시간 보내는 시간인데 근데 아침을 먹고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배가 크게 이렇게 출렁거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배멀미를 심하게 해서 오바이트를 했어요. 아, 신혼여행인데 에? 옆에 아내가 저를 다 보고 있는데 멋진 남편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제 아내는 괜찮은데 지금 남편이 배멀미 하느라고 한 30분 정도 갔을 때 한 거예요. 너무 쪽팔렸어요. 근데 그 보세요. 지금 풍랑과 2주 동안 싸웠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배가 흔들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싶어도 이게 자꾸 이게 토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음식을 못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로 그 상황에서 지금 밥이 어떻게 보면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밥을 먹자라고 조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좀 생뚱맞게 들릴 수 있는 거죠.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밥이 들어가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 상황은 밥 먹을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이 말은 바울이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뭔가를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서 살아남기 위해 음식 먹자라고 그런 의도에서 한 말이 아니에요. 이건 바울이 그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여유를 갖고 또 지금 불안에 있었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다시 힘을 주고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밥 먹고 합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자기들만 살겠다고 몰래 도망가려 했던 그 선원들을 막아섰는데 그리고 이 거룩배를 끊어서 바다에 버렸었는데 그렇죠? 그 상황에서 이 지금 배 위에 있던 사람들이 마음이 좀 뒤숭숭했었겠죠. 아니 어떻게 선원들이 자기들만 살겠다고 그런 이기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지? 와 너무 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그렇지 않아도 2주 동안 광풍과 싸우면서 배멀미하면서 정말 많이 지쳐 있었는데 또 2주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서 기진맥진했을 텐데 혹시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파손되는 것은 아닌가 밤새 걱정하며 기도까지 했는데 바로 그렇게 지금 깔아앉은 듯한 그런 분위기에서 바울이 너무나 지금 분위기가 깔아앉았구나 그래서 이 분위기를 업시키기 위해 다시 사람들에게 힘을 얻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우리 밥 먹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의 핵심 포인트는 밥 먹자가 아니고요 우리 다시 힘을 냅시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다시 한번 밥만 먹자라고 말하고 끝난 게 아니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전에 그들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리마인드 해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 중에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신다고 이미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말씀 형님 지금 여기서의 바울의 리더십과 그가 지금 갖고 있는 여유가 느껴지시는지요 지금 다들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서 바울이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35절 말씀이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지금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렇게 의도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바울이 하나님께 축사했다라고 하고 있죠 이 축사하다라는 이 한국 단어가 한국 사람들에게는 조금 미슬리딩하는 단어인데 영어로 보면 뭐라고 번역됐어요? Giving thanks to God 이렇게 번역됐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라는 뜻이에요 바울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보였던 거예요 형님들 복음서에 보면은요 또 하나님께 축사했다라는 이 표현이 나온 데가 있죠 언제 나와요? 오병이어 사건 때 나오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미 어린 아이가 내놓은 이 오병이어 그러니까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만 가지고 지금 남자 장정 5천명만을 5천명을 그러니까 여자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2만 명이 되는 그 숫자를 먹여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오병이어밖에 없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앞에 두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축사하셨어요 그때도 영어로 give thanks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감사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이는 이 모습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행하시는 그 모습이 비슷한 의미로 지금 통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던 들판에서 2만 명을 먹이셔야 하는데 지금 손에는 아주 적은 오병이어밖에 없는데 이걸로는 택도 없는데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을 수 있었고 남은 것들을 다 모아봤더니 12강주냐 되었죠.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이 기적이 일어난 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이 기적이 일어나기 전부터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거예요. 아주 적은 것이지만 이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시게 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린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이들이 구출된 상황이 아니죠. 여전히 강한 바람이 불고 있고 지금 여전히 배는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거예요. 이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먼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광풍 속에서도 그동안 2주 동안 그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지금도 지켜주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주실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게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이에요. 아직도 힘들고 여전히 광풍이 불고 오랫동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바로 그 상황에서
우리는 두려울 수 있고 걱정될 수 있고 불안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부터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미리 감사하면 거기에 평안이 임해요. 정말 희한해요. 상황은 여전히 바뀐 게 없는데 먼저 믿음으로 진실되게 감사하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임해요. 희한해요. 그런 경험 정말로 수도 없이 많이. 먼저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경험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허황된 게 아니에요. 뭐 무조건 다 잘 될 거라고 뭐 긍정적인 사고만을 갖자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상황은 여전히 변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분명히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금부터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큰 도전과 임팩트를 끼치게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어서 아, 인생의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저럴 수 있구나. 아,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본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을 때에 그것을 보고 있었던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아니, 이 상황에서 무슨 감사 기도야? 이러면서 놀라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실 거라고 말했을 때에 구원해 줄 거라는 그 말은 믿었지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는 크리스천들은 아니었던 거죠. 아직은. 그렇죠? 신앙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왜 저렇게 감사하나? 의아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들이 볼 때 이 상황은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선원들이 자기들만 살아보려고 몰래 도망가려고 했었는데 또 배가 지금 암초에 부딪혀 파손될 수도 있는 여전히 불안한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바울이 너무나 평안하게 감사 기도를 드리니까 이들이 처음에는 너무나 많이 신기하면서도 의아했을 거예요. 바울의 그 말과 행동이 모든 것을 다 초월한 것 같아 보여서 신기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간데? Who is this guy? 아, 와,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는 평안한 모습을 보고 또 그 상황에서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에 바울이 혼자서 음식을 먹거든요. 꾸역꾸역 먹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그들도 그 바울의 모습을 보고 곧 안심할 수 있었고요. 또 같이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36절, 37절이에요.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어라. 여기 보세요. 성경은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라고 해요. 좀 전까지만 해도 많이 불안했었는데 276명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2주 동안 못 먹었던 사람들인데 다들 배부르게 먹었대요. 의학적으로 볼 때 갑자기 배가 뒤틀려질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하여튼 그 상황에서 못 먹었던 사람들이 바울이 안심시키면서 자기가 열심히 먹으니까 다들 오케이 하고 아싸 하면서 자기들도 다 열심히 먹은 거예요. 같이 배부르게. 근데 다들 배부르게 먹은 후 무슨 일을 했는가? 38절이에요.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여기서 밀은 밀가루 밀이에요. 곡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자들은 그들이 타고 있었던 배는 원래 로마로 이 곡물을 운반하는 배였다라고 해요. 근데 저희가 지난주에 이미 나누었듯이 이 유라굴로 광풍이 몰아친 후 이튿날이 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다 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풀어서 바다에 던졌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그래도 이 곡물이 사람들의 생존과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밀, 곡물까지는 버리지는 않았었는데 이제는 이 곡물까지 다 버려야 했던 거예요. 그 이유는 조금이라도 더 육지에 가깝게 접근해야 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이미 이 거룩배도 다 버린 상황에서 배를 최대한으로 육지에 가깝게 되어 이제 그 후에 헤엄을 치거나 물에 뜨는 물체를 의지하여 상륙해야 했기 때문에 그 곡물을 싣고서는 배가 여전히 무거웠기 때문에 육지로 더 가깝게 나아가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또 그들은 이제 곧 우리가 구출될 거니까 이걸 믿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 생존과 연관되는 이 양식까지도 물에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들 안에는 이제 구출될 거라는 믿음도 있었던 거예요. 곡물까지 버리고 배를 가볍게 했더니 곧 이 어두운 바다에 한 줄기 빛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39절 40절입니다.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킷줄을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그러니까 이제 날이 밝아져서 껌껌할 때는 볼 수 없었는데 밝아지니까 저기에 육지가 있네. 근데 육지뿐만이 아니라 이 배를 파킹할 수 있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항만이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의논했어요. 이 암초에 부딪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위험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 결정을 한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같이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가 어디였는가? 먼저 잠깐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여기 미항까지 온 걸 얘기했죠. 근데 이 미항에서 한 45마일 떨어진 이 베닉스로 갈 예정이었는데 그때 유라굴로 광풍이 물어닥쳐서 이 배는 14일 동안 표류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막 표류를 하다가 오게 된 곳이 바로 요 멜리데 섬이에요. 사도행전 28장 1절에 보면 여기서가 멜리데 섬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몰타 섬이라고 합니다. 관광지로 유명하다고 해요. 성도님들 혹시 몰타 섬 관광 가보신 적 있으신지요? 저는 안 가봤어요. 하여튼 네, 이 몰타 섬 이렇게 갔는데 그런데 이 배가 이 멜리데 섬을 향하여 들어가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41절입니다.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향하여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이게 한국말로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영어로 보면 striking reef 계속해서 그들이 우려했던 대로 결국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파손됐다는 뜻이에요. 결국. 근데 보세요. 이제 배가 파손된 상황에서 많이 당황했을 텐데 이 상황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42절 말씀.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이해하셨습니까? 로마 군사들은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죄수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함께 로마로 간다 그랬죠?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죄수들을 자신들이 지금 책임지는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파손된 상태에서 이 죄수들이 자기들끼리만 막 도망가게 되면 이제 본인들이 그 죄수들이 도망간 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책임지고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게 룰이에요. 성도님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이제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다가 이제 그때 하나님께 찬미했을 때에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렸잖아요. 그때 그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자결하라고 했죠. 왜 그랬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다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자결하라고 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죄수들이 도망가면 이 로마 군사들이 다 책임지고 그 형벌을 자기들이 받아야 하니까 그냥 우리 저들을 죽여버립시다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그 제안을 듣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43절 44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구원하려고 군사들의 그 제안을 묵살합니다. 그러니까 율리오는 정말로 바울을 살리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에게 명하여서 먼저 물에 뛰어내려 육지로 헤엄쳐 가십시오. 라고 그 나머지 그 후에 나머지 사람들이 널조각 혹은 배에 물건을 매달려 육지로 올라가게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다 안전하게 죄수들도 한 명도 도망가지 않고 다 안전하게 상륙하여 구원을 얻게 돼요. 일찍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뜻이죠. 그런데 저희는 여기서 이 백부장 율리오의 결정을 좀 주목하고 싶어요. 만약 이 상황에서 한 명의 죄수라도 도망가게 되면 그 누구보다도 총 책임자였던 이 백부장 율리오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그 리스크를 자기가 짊어졌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바울 한 명 살리고 싶어서요. 바울 살리고 싶어서. 바울 죄수, 아직 미결수지만 지금 죄수의 몸이잖아요. 그런데 왜 바울을 살리고 싶었을까요? 율리오가 자기가 책임을 리스크까지 하면서. 그동안 쭉 바울의 모습을 지켜보니까 큰 감동이 되는 거예요. 도전이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정말 다르다. 우리 모두 다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와, 저 사람은 진짜 죄수가 아니야. 뭔가 다른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희생까지 감수하기로 결심했던 거예요. 그럴 필요 없는데.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올바르게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부부도 20년 넘게 살았는데 오? 이런 적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서로 오랫동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정말 몰랐어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사람을 진짜로 알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어려움, 이 고난을 함께 겪을 때예요. 그때 정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더 잘 알게 되죠. 보통 때에는 보이지 않았던 모습들이 고난을 함께 통과할 때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선교지에 가면 그 성깔 다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276명의 사람들이 이 유라굴로 강풍 앞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그 고난을 통과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네 종류의 사람들이 성경에 언급되고 있죠. 고난의 상황에서 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첫 번째 배의 선원들, 사공들이 나와요. 그렇죠? 이들은 자기들만 살아보겠다고 직무유기하며 거룻배를 타고 이기적으로 몰래 도망가려고 했던 사람들. 이들은 고난 중에 자기들만 살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 로마 군사들이 나오죠. 이들도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혹시 자신들이 나중에 책임을 져야 할까 봐 그냥 먼저 죄수들을 죽여버리자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혹시 문제가 생길까 봐 다른 사람들의 생명은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고난 중에도 손해보지 않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우리의 형님 바울이 나와요. 바울은 이 광풍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었던 사람들마저도 안심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이 모습은 고난 중에도 여유를 갖고 자기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더 생각하는 이타적인 삶을 산 힘과 소망을
주는 그런 사람의 모습인 거죠. 또 네 번째로는 백부장 율리오가 나와요. 광풍 앞에서도 침착하게 또한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주었던 그 바울을 지켜보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바울을 살리기 위해 이제 자신이 모든 책임을 그런 지는 한이 있어도 바울을 끝까지 지켜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 모습은 고난 중에도 그 고난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그런 선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좋게 변화되고 있고 또한 희생까지도 감수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사람들은 좋을 때는 다 좋게 보일 수 있죠.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특히 고난 앞에서는 달라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고난 앞에서의 내 모습이 정말 나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의 모습이에요. 모든 것이 좋고 잘 나갈 때는 아주 그럴듯한 사람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 앞에서도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돈이 많으면 신앙생활 잘 하다가 돈이 없어지면 신앙생활 대충하고 내가 건강할 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건강이 약해지면 또 신앙생활 잘 못하고 내가 시간이 그래도 여유롭고 넉넉할 때는 잘 하다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바빠지면 바쁘다고 신앙생활 제대로 잘 못하고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좋을 때뿐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보여지는 나의 모습이 진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정말 항상 변함없이 신실하게 주님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저희는 계속 기나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을 통과하고 있죠.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또 답답하고 힘들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성도님들 요즘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어쩌면 지금의 이 신앙의 모습이 진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로마 군사들 그리고 배의 선원들은 자기들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전혀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썼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이타적인 모습을 보여요.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 상황에서 도리어 자기가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그 여유를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도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평강과 여유를 같이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모두가 크리스천으로서 기도하며 사모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인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준비하다가 미국의 40대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을 손꼽으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꼽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말고도 존경받는 대통령들이 더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중에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을 뽑아요. 이분도 굿 크리스천이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그는 어려움 속에서 국민들에게 확신과 평안을 줄 줄 아는 대통령이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죠. 레이건 대통령은 임기 중에 1981년에 총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에 한국에서 TV로 그 장면 본 기억이 나요. 그 당시 그의 나이는 70세였어요. 그렇죠? 심장이 여기 있는데 딱 12cm 빗겨나 총알이 맞아요.
아슬아슬하게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거예요. 그때 온 미국이 놀랐고 온 세계가 놀랐어요. 지금 총알을 맞은 가슴에서 피가 흐르고 있어요. 간호사들이 계속 피가 흐르지 않도록 압박하면서 병원으로 지금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레이건 대통령에게 아직 의식이 있었어요. 자신의 이 몸에 손을 대고 피가 흐르지 않도록 막 압박하고 있는 그 간호사를 향하여 레이건 대통령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내 아내 낸시에게 내 몸에 손대도 된다고 허락 받으셨어요? 이 말했대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이 레이건 대통령, 대통령이니까 막 부랴부랴 이동 침대에 누워 막 수술실로 막 그렇게 달려가는데, 그때도 의사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사 양반들, 당신들 공화당원인가요? Are you Republican? 그 질문에 의사들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카카, 오늘은 제가 공화당원입니다. Today I'm a Republican. 수술이 잘 끝났어요. 병실에서 눈을 떴더니 아내 낸시 여사가 걱정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때 아내에게 했던 첫 번째 말, 여보 미안해요. 내가 영화에서 같이 총알이 날아올 때 몸을 숙이는 것을 까먹었어요. 생명이 위태한 그 위기의 상황에서도 너무나 여유스러운 멋진 모습이죠. 제가 이 얘기를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듣는데, 사실 이 얘기는 재미있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눈시울이 적셔졌어요. 지금도 얘기하면서 눈시울이 적셔졌어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처음 들을 때 속으로 곧바로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저도 혹시 이런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여유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사인데 위기 상황에서 너무 호들갑 떨면 하나님의 영광 가질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 더, 그런데 하나님 총알 맞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도 했어요.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위기 앞에서, 고난 앞에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으신 그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를 붙잡고 계속해서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결국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 속에서도 평강과 여유를 누리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동시에 우리 주위에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내가 먼저 그 평강과 그 여유를 누린 다음에 그들에게도 이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영어로 보세요. Let the peace of Christ rule in your hearts. 예수님을 믿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형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고 이 평강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한 몸으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평강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증거하고 보여줘야 할 임무가 있다는 뜻이죠. 바울이 광풍 속에서도 바로 이런 평강의 모습을 보였고요. 그 모습을 쭉 지켜보았던 백부장 율리오는 감동받아서 변화되어서 끝까지 이 바울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놓은 리스크까지 택했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 크리스천 편이 된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힘든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실 때에도 자기 자신만 살려고 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손해보지 않으려고 책임을 회피하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도리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며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힘과 소망을 심어주는
그래서 나의 그 모습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멋지게 증거하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